손흥민의 감각이 물올랐다. 그는 아시안컵 복귀 후 세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려 주춤하던 토트넘을 일으켜 세웠다. 득점 순도도 높다. 동점골부터 결승골, 쐐기골까지 토트넘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0일 레스터와 경기에서는 후반 종료 직전 침착한 마무리로 레스터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빡빡한 경기 일정으로 체력이 걱정되나 토트넘은 손흥민의 힘이 필요하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는 동안의 결사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페르난도 요렌테, 루카스 모우라가 중책을 맡았으나 마무리가 아쉬웠다. 도르트문트전 통산 10경기에서 8골을 뽑아낸 손흥민이 발끝에 기대를 건다. 도르트문트와 맞대결이 다가온 가운데 영국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의 선발 출전을 점쳤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이 3년 5월 2일 포네이션을 꺼낼 것으로 예상했고 최전방에 요렌테와 손흥민을 올려놨다. 이 매체는 해리 케인과 델레 알리가 훈련에 복귀했다. 그러나 도르트문트전 출전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손흥민이 활약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토트넘 도르트문트 예상 선발 라인업 영 후스코어드닷컴 토트넘 3년 5월 2일 요리스 베르통원 산체스 알더베이럴트 로제릭 세닝크스 시소코 트리피어 손흥민 요렌테 도르트문트 4년 2월 3일 마이너스 1 비르키 하키미 디알로 바이글 필슈체 비첼 델라니 케레이루 쾌체 산초 알카세르 사진 등 호켓 이미지 코리아 축구가 더 재미있어지는 공간 스포탈 페이스북 카피라이 스포탈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